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세요? 보통 비행기 여행은 상반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또는 이륙의 스릴과 착륙의 흥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특정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비행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산 한 사람도 있었죠. 1932년에 태어난 네덜란드인 얀 멀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유럽 도시로 비행을 하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1000번 이상의 비행을 했죠.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은 멀씨의 취미이자 가장 큰 열정이었습니다. 비행 전날과 비행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멀씨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 전날에는 여행 준비를 합니다. 비행하는 날은 당연히 가장 흥분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여행 다음날 그의 모험에 관한 소감과 가장 소소한 사항까지도 주변에 가깝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멀씨는 아내까지 항공여행을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그의 아내는 항상 자동차 여행을 더 좋아했죠. 게다가 공항의 모든 소란스러움과 복잡함을 싫어해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여행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멀씨에 관해 가장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그에게 목적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나 꼭 가야 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비행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비행 중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날수록 멀씨에게는 더욱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독특한 단골 여행자의 특이한 여행 습관은 이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가장 희한한 점은 그가 도착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멀씨는 아침에 파리나 민헨, 오슬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주변을 거닐며 구경을 한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싫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그에게 여행이란 바로 그거였어요. 길, 비행, 비행기. 새로운 마을이나 도시를 보는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멀씨가 매주 수요일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승무원들은 그를 비행 중 만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유쾌한 승객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객실 승무원들과 잡담을 나누기를 원했고 멀씨가 요구한 것은 창가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행 중에 하늘과 구름 그리고 경치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82세의 멀씨가 스톡홀름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 며칠 후에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비행은 할아버지를 닮아 비행을 좋아하는 그의 손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멀씨가 항상 이용했던 항공사는 그들의 최고 단골 승객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멀씨의 아내와 손자 톰을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기로 깜짝 초대했습니다. 멀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객기는 VIP 승객들과 함께 30분가량 공항에 머물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종석과 객실 승무원 모두 멀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톰과 할머니가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귀한 손님들은 조종석을 구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착륙하는 동안 조종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식사와 샴페인을 대접받았습니다. 멀씨의 아내는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준 놀라운 하루에 대해 승무원들에게 계속 감사를 표했습니다. 톰은 정말 기뻐했고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비행기를 아주아주 좋아했으니까요. 게다가 비행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구별할 줄 알았고 각각의 비행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톰은 조종사가 꿈이었으니까요. 믿기 힘들지만 비행을 세상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은 멀씨 혼자뿐이 아닙니다. 무려 6,200만 킬로미터라는 마일리지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1988년에 자크 브룸은 자신과 한 명의 동반자를 위해 무제한 평생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약 4억 원이 들었는데 오늘날 시세로는 8억 7천만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브룸 씨는 대형 소매업체들을 위한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만드는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사업상 다른 여러 곳으로 여행에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제한 항공권이 결국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의 판단은 옳았어요.
구름 씨는 막판에 생긴 사업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출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항공편을 예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즈니스석 표를 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같은 날 돌아오는 항공편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무제한 항공권으로 부름은 오전에 공항에 나와 추가 비용 없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여행자는 그의 항공권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자유를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점은 그 항공권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은 한 명의 동료와 함께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비행하곤 했는데 얀 멀 씨와 마찬가지로 그가 좋아한 부분은 비행 자체였습니다. 부름은 댈러스에 있는 집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음 귀국 비행기를 타곤 했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그에게 상관이 없었죠. 한 번은 화장품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서 12살짜리 딸을 댈러스에서 런던으로 데려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부름의 아들이 메인주에 있는 대학교에 다닐 때 그는 아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기 위해 매주 토요일 3,218km를 날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워싱턴 DC로 향해서 장인을 데리러 갔는데 아내와 외출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크 브룸은 자신의 두카티 오토바이의 타이어를 사러 런던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화물로 배달하는 것보다 더 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브룸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고 세상을 볼 여유가 없는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의 여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마일리지를 이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몇 년 전에 항공회사는 브룸 씨와 무제한 항공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 때문에 1년에 1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계산하고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심지어 항공사가 계약서에 평생과 무제한이라는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를 다 박탈했다고 합니다. 만약 무제한 항공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가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